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 요정, 줄여서 안요라고 하죠. TV픽 이민웅입니다. 9월이 되자마자 태풍의 가을 장마의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윽고 이제사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생각이 나요.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 내보낸다. 정말 우리 전국의 며느리들의 속을 끓게 만든 속담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가을볕은 또 몸에 좋고 좀 청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가을볕처럼 따사롭고 풍요한 프로그램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최신 트렌드와 유행 흐름에 맞춰서 예능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확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머 이건 꼭 봐야 해. 요즘 때는 대세 유행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시켜드립니다. 신개념 메이크오버 턱쇼 MBC 언니네 살롱. 한예슬이 데뷔 19년 만에 예능 MC로 도전한다는 소식에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죠. 그 사람 딱 이름을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한 가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언니네 살롱을 찾은 첫 의뢰인은 국가대표 리듬 체조 선수 출신 손현재. 매일매일 아침에 무슨 옷 입지가든 항상 고민이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네, 그리고 막 머리 어떻게 하지, 화장 어떻게 하지, 막 이래서. 선수 생활은 은퇴했지만 스타일은 아직도 그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뷰티 군단들이 나섰습니다.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좀 평범한 듯하면서 편안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니까 워낙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슈스스 한혜연은 일상에서 예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상들을 준비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혜연 누나 제 절친이잖아요. 헬로우 베이비들. 오, 저건 진짜 괜찮다. 인정, 인정. 너무 좋아요. 안 돼, 안 돼. 오늘 완전 예쁘게 해줄 거야. 완전 예쁘게 해줄 거야. 메이크업 담당 이사배와 헤어스타일 담당 차홍은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며 소년제의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 저 머리도 예뻐. 손만 댔는데.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스타들의 스타일 변신 도전기 언니네 살롱 BTV에서 확인하세요. 최신 트렌드와 유행 코드를 코미디로 담았습니다. 시즌2로 돌아온 웃음 맛집 XTVN 최신 유행 프로그램 2.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한 스타트업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시트콤 코너였는데요. 그래서 제 연봉은 저희의 그 다음 플랜은 시리즈 A 규모의 투자 유치.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팀장님. 팀장이요? 네. 정체불명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게 된 예원의 요절복통 입사 첫날이 그려졌습니다. 청춘들의 창업기와 크리에이터를 소재로 다루며 이제는 추억이 된 세트 시트콤의 부활을 알렸고요. 대표님 혹시 여기서 숙식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스타트업 CEO는 이러는 겁니다. 헌신과 열정 모르세요? 그냥 헌신짝 같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매운동 전문가 설혁수입니다. 요즘 것들 탐구 생활은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 불매운동 이슈를 다뤘습니다. 글자 불매 중입니다. 저는 호와 앙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호와 앙. 도대체 왜 불매가 되는 걸까요? 바로 호는 최근 한국 경기 노쇼 논란을 일으킨 호날두 때문에 불매. 그래서 우리는 호날두의 호를 메시의 매로 대체. 호랑이는 매랑이, 호빵은 매빵.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아싸 서커스는 청춘들을 위한 대환장 어덜트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뮤지컬 시트콤 애니메이션인 만큼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주위를 둘러봐요. 촉촉하고 참 좋은 밤이죠? 특히 주거난, 이중계약 등 현실적인 소재는 시청자들의 공감과 재미를 끌어냈죠. 시트콤, 꽁트, 애니메이션 3종 세트로 찾아온 최신 유행 프로그램 2 BTV에서 만나보세요. 싸고 좋은 밤 그런 방은 어디 있을까요? 너는 알 것 없이 호구되기 쉬운 세상.
당신의 호구 지수를 차트로 확인하세요. 호구의 차트. 빨리 우승자를. 세상의 모든 호구들을 위하여 차트 속 순위를 예측하며 대결을 펼치는 신개념 추리 차트쇼 JTBC 2 호구의 차트.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와. 최고급 한우 세트가 우승 선물로 걸린 이번 주 차트쇼. 모르고 먹으면 호구가 될 수 있다. 모르고 먹으면 호구가 되는 반전 칼로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다이어트하면 빠질 수 없는 메뉴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월남쌈, 청국수. 저도 나름 다이어트 전문가라서 뭐 다이어트 음식은 제가 좀 알거든요. 혜진이는 대충 다 아는 거 같아. 야, 알아, 다 알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반전이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던 한혜진. 생각과는 다르게 오답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야, 이 프로그램 완전 아찔한 프로그램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ASMR 힌트부터. 제이슨. 뭐라는 거야? 영어 듣기 평가를 방불케 하는 동영상 힌트까지 이어졌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의 향연에 힌트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예측 불가. 충격과 공포의 반전 칼로리 음식이 하나둘씩 공개됐는데요. 앞에선 저 칼로리다. 동의하며. 과연 한우 세트를 가져갈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후구의 차트 BTV에서 확인하세요. 정답을 공개하며.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저번 주 했고, 아, 이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OCN, 타인은 지옥이답니다.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또 오싹한 공포 드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차별화된 방법으로 공포를 자극하며 시청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타인은 지옥이다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완이 원작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제대 후 첫 복귀작이라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원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장르물 타인은 지옥이다. BTV에서 만나보시죠. 방보고 연락드렸는데 방 남아있어요? 아, 그럼요. 19만 원 맞죠, 지금? 예, 맞아요. 낯선 고시원에서 펼쳐지는 지옥 같은 이야기. OCN, 타인은 지옥이다.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가난한 작가 지망생 윤종우.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2만 원 방 못 구해. 곰팡이도 있고 냄새도... 결국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곳은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에덴 고시원. 곧 없어져. 그렇게 윤종우는 303호 총각이 되었습니다. 옷을 빨면 더 더러워질 것 같은 세탁기. 녹물이 나올 것 같은 샤워 시설. 뭐 지금 그 계란 넣으려고? 예. 절대 넣으면 안 돼, 그거. 이 고시원 자체가 마치 썩은 달걀 같은데요. 그 조심해야 되겠던데. 313호 여기 있었던 거 아요? 313호요? 하지만 낡고 더러운 시설보다 더 이상한 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뭐 하세요? 기분이 어때요?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막 한 놈은 말 더듬으면서 비웃고 한 놈은 이유도 없이 나한테 막 욕해 막. 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요? 어둡고 비좁은 고시원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 이제 그 내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 있는 인간들하고 얼굴 틀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갈 생각을 해라. 알 수 없는 충고를 건넨 310호 아저씨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더니 형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경찰! 경찰인데요. 이 사람 알아요? 이 아저씨... 알아요?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아니, 생긴 것 같죠?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아, 아저씨! 고시원이 좋은 점은 뭔지 알아요? 여기서 누가 죽어도 아, 무서워 신경 쓰지 안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고시원
살인마들이 모여 사는 무섭고도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분. 저 검은 비닐봉지요. 또 누구야? 네, 고양이요. 고양이 시체? 네. 한편 고시원 인근에서는 길고양이 사체가 연달아 발견되면서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경찰은 고시원에 사는 변득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제 말이 아닌데. 네? 서순경. 한 말인데. 영웅아. 이쁘다. 이쁘네. 아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고양이를 죽인 범인은 변득종의 쌍둥이 형, 변득수였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종우. 먹어봐요. 여기서 뭐 하세요? 주인 아줌마가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 난 또 시체라도 버린 줄 알았네. 안 그래요? 예. 근데 저건 뭐예요? 꼭 피 같은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에요. 야, 아주머니 댁에서.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보면 안 돼요? 결국 그 끔찍한 실체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건 고시원에서 윤종우 빼고 다 아는 사실. 야, 그때 가서 놀러와. 빨리 파. 전에 살던 사람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지만 돈 없는 사회초년생은 이 고시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들어와봐. 네? 잠깐만 들어와. 그리고 고시원 사람들의 다음 타깃이 된 303호 윤종우. 왜 고시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지? 과연 그는 무사히 고시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뭘 쳐다보고 있냐고요. 아, 진짜 재수없게.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고시원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되게 무섭고 오싹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이동욱이 데뷔 20년 만에 첫 장르물에 도전하며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 서문조 역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역할 있죠? 그 뭔가 그 사슴 같고 우수에 차 있고 뭔가 좀 보듬어지고 싶은 막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친절하면서도 섬뜩한 살인마 서문조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진짜 무서운 남자 서문조의 이중생활. BTV에서 만나보시죠. 양치 잘 안 하면 또 아프니까 선생님하고 한 약속 꼭 지켜야 돼요. 네. 친절하고 능력 있는 치과의사 서문조. 오늘은 일 마치고 바로 들어와야죠. 그 역시 에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입주민인데요. 평범한 의사처럼 보이지만 하얀 의사 가운을 벗으면 나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 아니야. 살인을 예술로 생각하는 악랄한 살인마가 됩니다. 그리고 고시원의 또 다른 살인마들을 움직이는 우두머리이기도 하죠. 그런 그에게 요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바로 옆방에 새로 들어온 윤종우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사람 좋은 얼굴로 다가가는 있어요? 서문조. 아, 진짜 레이먼드 챈들러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좋아하는 소설가를 말하며 네. 공통점을 이끌어내자 윤종우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오늘 퇴근하고 옥상에서 맥주 한잔 할래요? 아, 저 오늘은 여자친구 좀 만나야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예쁘나? 하긴 워낙 잘생겼으니까. 이상할 만큼 윤종우에게 집착하는 서문조. 그의 분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덕 사모, 오늘 진행할 거야? 아주머니. 응? 왜? 나도 죽이려고?
서문조의 이중생활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P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TV픽 매회 아찔한 엔딩을 선보이고 있는 타인은 지옥이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앞으로 에덴 고시원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히게 될 윤종우의 모습이 그려질 텐데요. 원작가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네요. 타인은 지옥이다는 10부작 드라마라고 해요. 보통 다른 드라마보다는 약간 짧은 편이라서 좀 보기 편할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은 1회부터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드라마 단골 소재 재벌 스토리. 오늘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재벌가의 사람과 사랑에 대한 드라마를 정주행해본다. 첫 번째 드라마는 MBC 돈꽃. 욕심이 아주 많은 놈. 여기 뱃속 청자 가득 등 욕심이 들어차 있는데. 너 몰랐구나. 아이들에게 철새에 대해 소개를 하며 행복하게 웃는 한 여자. 안녕 하고 인사할까요? 그리고 그녀를 진득하게 따라보는 한 남자의 시선. 사실 그는 야, 저 친구가 강필주야? 그 오너랑 직통이라는 청아그룹 왕 변호사? 왕 변호사는 개뿔. 그 오너가 시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개야. 청아그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전략기획실 법무팀 상무 장필주. 억울한 건 없으신가요? 성화물산 장구천 상무가 저지른 일을 대신 뒤집어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물산 신주 인수권 발행 과정에서 마음이 좀 아프네. 엄마도 그러죠? 저런 일 하라고 네 옆에 둔 아이야. 그는 자신을 희생한 만큼 청아재단의 이사이자 청아그룹의 맏며느리 정말란 여사의 무한 신임을 받게 된다. 애썼다. 금두부다. 남기지 말고.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필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한 여자가 필요했다. 어때? 나기철 의원 딸이랑 장부천. 어울려? 만들어야지. 어울리게. 대청아그룹 총수인 장국환 회장의 첫해. 차남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딸벌되는 비서를 첩실로 드릴 정도로 정정한 장 회장. 아버님. 이를 보는 며느리 말라는 늘 심기가 불편하다. 드신 후에는 누우셔야 됩니다. 이 마비소한. 나 같으면 새끼 밥 목구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아무도 몰라보게 바닥만 쳐다보고 살 텐데. 감히 누굴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봐. 천지분간이 안 돼?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별하게 해줘? 그런 말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일이 생기고야 만다. 길이 할 얘기가 있어서 길에 여기 본가를 피워줘야겠다. 이제 서서히 여천이가 지압이 뒤를 이어 그룹 회장이 되려지만 내 가차이라고 좀 가르쳐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천 예비 비명 행사시키시고도 모자라. 이젠 저희 모자를 내쫓을 생각 있어요? 장남이지만 일찍 죽어버린 남편 때문에 아들 부천이 기업 승계에서 영원히 밀려나자 말라는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을 내다본 필주는 묘책을 내놓는다. 부천이 나기철 의원 딸과 결혼시키겠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혼사로 청아가 얻는 이익이 얼마야? 향후 30년 동안 최소 200조 이상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살지만 실상은 돈에 먹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돈꽃. 남우현 아니면 난 평생 장여천 이기지 못해. 평생.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박복자가 아닌 내가 한 줌의 제가 되는 순간을 지켜봐주던 그녀의 모습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정말 박복자 씨를 부와 권력의 상징 강남. 그곳에 위치한 상류사회 부유층과 그곳에 입성하고자 하는 하류들의 암투가 펼쳐진다. JTBC 품이 있는 그녀. 한때 항공사 모델을 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전직 스튜어디스이자
준 재벌 가문에 시집와 전업주부가 된 그녀 아진. 아닌데요? 병원으로 모시세요? 네. 나 오늘은 그 주사 안 맞아. 오늘은 주사 맞는 날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경과만 보신대요, 조 박사님이. 넌 사람을 너무 믿는 게 문제야. 그러니 제 사위 같은 머저리랑 결혼을 한 거지. 잘 모시고. 그녀는 당뇨병증으로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 안회장을 위해 간병인을 찾아나선다. 놓치고요. 병원에서 이 약으로 회장님 몸을 고치면 지는 회장님 맹을 정성으로다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내일부터 이리로 출근하시면 돼요. 안회장의 간병인이 된 수상한 그녀. 걱정하지 마, 잘할 테니까. 너나 입 조심해. 아유, 사모님. 주민등록 등본이요? 호적등본 필요 없고요. 아, 내일 뵐게요. 표준어와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첫날부터 따뜻한 가슴을 이용한 남다른 간병 솜씨로 안 회장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가 있었으니. 지는요, 회장님 잘 모시고 싶어요. 지를 너무 아랫사람 대하는 매물로다가 대하시면 지가 진심을 다해 회장님을 보필할 수 있겠어요? 아줌마 위아래 없어? 누가 위란 거예요, 대체? 지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런 소리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볼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구먼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왜요? 나 육감이라는 게 유독 발달한 사람이야. 웅기 아빠 사고 쳤을 때도 그날 이유 없이 등골에서 땀이 쫙쫙 났었다. 근데 저 여자 보는데 그래. 내보내자. 형님이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하지만 집안의 실세인 안 회장은 이미 그녀의 포로가 되고 말았으니. 햄버거에 콜라.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최고의 궁합이란 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 주는 희열을 종결시켜주는 한 가지. 아버님한테 소개. 요동치는 욕망의 군상들 가운데 마주한 두 여인의 엇갈린 삶을 그린 풍자시크 휴먼 코미디. 품이 있는 그녀. 너, 이것은 나와 나를 꿈꾸던 그녀의 이야기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90%라고 한다. 네가 이 집안에 태어난 이상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맞아. 갑과 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춘남녀 사이에 놓인 불평등한 계급, 그리고 사랑. SBS 상류사회.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인 유민그룹 삼남 창수와 계열사 대리 신분인 준기. 오늘도 형들에게 지는 창수의 울분을 함께 나눈다. 아무리 실력 있어봐라 운 좋은 놈 못 이긴다. 날고 겨서 일하고 실적 내라 그래. 한 방에 날려줄 테니까. 이 상황에 그런 마인드 좋다? 오늘 선보는 태신그룹 딸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을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창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선자리에 나섰는데 요상한 차림의 상대방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그녀의 정체는 태진그룹의 막내딸 유나. 하지만 그녀는 집안의 미혼오리 새끼다. 이유 없이 미움만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 유나는 신분을 숨기고 마트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짓 하려고 장소 바꿨냐? 대기 반말 까니까 나도 반말 깔게. 세게 나오는데. 이런 차림과 태도는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해줘. 재수 없다고 해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 호구되는 거. 또 하나. 이용당하는 거. 세상엔 공짜 없다.
창수아의 선자리가 파투났다는 소식은 곧바로 유나의 어머니 귀에 들어가고. 정식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더 꼴보기시죠. 너 우리 몰래 사귄 남자 있어? 남자 있다고 했다며? 남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지레짐작. 딴 건 다 엄마 마음대로 해도 결혼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네가 이 집안에 태어난 이상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신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죽였지. 돈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없다. 사랑과 꿈을 위해 죽어도 좋은 청춘의 열정을 그린 드라마 상류사회. 네가 문제야. 항상 네가 문제야. 우리 집에서. 맞다. 난 문제적인가.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